총 한 번 안 쏴본 사람이 어떻게 사령관이 돼가지고 당을 이렇게 말아먹고. 내 참 가짠다. 그래 봅니다. 특검입니다. 시청자분들 혹은 뭐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좀 시원시원하게 네. 그냥 한 번에 좀 막 바꿔보고 네. 완전 분위기 한번 이런 이제 여론이 분명히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워낙 네. 그동안 답답하셨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 한번 막 시원한 맛으로 딱 가는 게 늘 우리를 위한 일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럼요. 들긴 하는데 일방적인 거는 네, 그것도 뭐 그, 지금 워낙 그게 되겠어? 되겠냐고. 국회가 되는데 볼 적에 좀 형편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그때 박홍근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약속대로 내준다고 하면서 네. 욕을 아주 그냥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있는 민주당에서도 절대 내놓을 수 없는 강성 원내대표와 그 원구성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질 거고 근데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거 특검 다 통과되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대통령 끝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원내대표가 역시 이제 되게 강경한 사람 되지 않을까. 네, 요거 하나만 딱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법사위원장 권성동 의원이었어요. 아, 뭐 그렇긴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탄핵까지 꼭 가지 않더라도 필요하면은 다 협조하고 네. 다 가능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에서 탄핵만 지금 7번 나왔거든요. 앞으로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런 얘기가 있다. 그 탄핵 얘기는 그만해 주십시오. 굉장히 그 불편합니다. 듣기가 디스커스팅합니다. 아, 디스커스팅. 아, 네. 유학파입니다. 유학파. 네. 자, 그러면 다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관련된 뉴스가 있군요. 네, 젖잘싸 한동훈 꿋꿋한 1위. 그 지난 13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내가 부족했다.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아내 고치고 그래도 힘내자라고 하면서 네. 작별 인사를 남기고 떠났는데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네. 범보수 여권 차기 대권 주자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높은 그 선호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율을 네, 보이고 네, 있는데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네, 이게 이제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 리서치가 조사를 한 것인데 여기서 범보수 여권 차기 대선 주자 누가 있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제일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네. 그 뒤에 또 다른 그 지지율 조사도 비슷하게 한동훈 1등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여기도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한 차기 당권 주자. 아, 여긴 당권 주자. 네, 저 앞에서는 범보수 대권 여권 주자. 대권 주자고 예. 여기서는 당권 주자인데 당권에서도 44.7로 제일 높은 이제 응답률이 나왔거든요. 야, 어떻게 더블 스코어 이상 차이가 나는데. 네. 요거는 네. 제가 좀 뭐 말씀드리면 2020년에 이제 총선에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그 전해 뭐에는 대선 후보 1위도 하다가 확 꺼졌거든요. 황교안? 네. 황교안 또 등장합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미래 예,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부정선거를 막아야 됩니다. 깨씨, 깍씨, 글씨, 꺽씨. 이게 선관위 사전선거에서 1위만 직원의 이름입니까?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부정선거. 황교안 대표가 이제 나락으로 간 게 저 부정선거 음모론도 큰 몫을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황교안과 한동훈은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 다르냐면은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선거 지고 완전히 사라져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재기하기가 어려웠는데 한동훈은 저는 재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는 네. 선거의 패배의 원인을 저거는 황교안 대표 혼자 오롯이 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망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봤는데 네. 여기에는 지금 한동훈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지만 더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 지우고 있는 그런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론이 있어요. 네. 대통령이 이렇게 못했는데 그나마 네. 한동훈이 해서 백성이 지켜냈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네. 공동방어범이다. 네. 저는 그렇게 항상 주장하고. 공동방어범. 같이 불을 질렀다. 같이 불을 질렀다. 공동 책임이다. 네. 네. 공동 책임이다. 네. 뭐 이렇게 보지만 어쨌든 그 네. 여론이 하나가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어쨌든 보수에서 그 지금까지 가져보지 않았던 유형의 정치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사 한동훈이라는. 예, 한동훈이라는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나이가 제일 젊고요. 70년대생 X세대거든요. 네. 그 X세대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정말 X세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네. 이제 물론 이제 검사라는 좀 한계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족쇄가 나중에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만은 이 X세대의 이런 73년생 한동훈이 가지는 좀 다른 매력이 있다라고 본다라면은 지금은 저는 전당대회에 저 정도로 여론조사가 나오면은 한번 한동훈 위원장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 최근에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전당대회에 생각이 없다라는 걸로 그 지인으로부터 좀 전해드린 게 있거든요. 근데 저런 식으로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겠다. 아, 그러니까 흔들린다는 건 불려 나온다. 한번 나가볼까? 전당대회에 출마한다. 네, 출마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저기요, 한동훈 얘기 그만해 주십시오. 정색하고 말씀드립니다. 고소나 치료하시라고요. 비고는 그 답이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늘 뭐 두 분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일찍 등판하면 오히려 본인의 생명력이 짧아지고 대통령과 맞서다가 결국은 아직 3년 남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측근과 얘기를 진지하게 해봤어요. 그 네. 지금 정치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부터 물어봤더니 정치는 할 거다. 네. 언제? 그래서 물어봤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원칙이 있다. 당분간은 무조건 쉰다. 아, 몸이 진짜 안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당대회는 어쨌든 안 나간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랬죠. 정치 못한다. 아, 전당대회 안 나오면? 네. 정치 못한다. 왜냐하면 네. 정치의 휴지기가 너무 길다. 정치할 사람이 결국엔 복귀를 해야 되는데 네. 복귀할 타이밍이 네. 계기가 없어져 버린다. 보궐선거 있잖아요. 그게 앞으로 2년 동안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나가서 되는 곳 네.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 당에서 공천을 줄 건지 여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차라리 지금 보궐선거가 없을 수도 있고 있더라도 한동훈에게 기회가 안 올 수가 있다. 지금까지 한동훈의 권위와 리더십은 윤석열 대통령 후광 때문에 있었던 건데 이게 그게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대표 비대위원장이라는 직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리더십의 권위가 있었다. 근데 그것도 없어져버렸다. 뭘로 그러면 정치할래? 네. 결국에는 이제 지난주에 했던 얘기예요. 여론조사가 나올 거다. 그 여론조사에서 만약 차기 지도자 당대표 1등 나오면 네. 이것을 명분을 갖고 전당대회 나와라. 그러면은 홀로서기에 성공할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제 당원들의 표를 받았고 네. 여기서 이제 이기게 되면 네. 그때부터는 이제 후광이 아닌 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네. 사람이 되는 거다. 홀로서기 해야죠. 그러니까 그것이 실패하면은 네. 정치 못해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못 받으면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네. 그걸 도전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왜냐?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총선 한동훈 때문에 졌어라기보다는 네. 한동훈은 할 만큼 했어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나와도 괜찮다. 지지층의 반응을 보면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략적으로 2조 심판론을 계속 내세웠던 건 아주 좋지 않, 모두가 별로 적절하지 않은 전략이었다는 평가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별 포인트에서 네. 당 그 선거를 총괄 지휘하는 위원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메시지와 선거 전략 짠 부분들은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보다는 어쨌든 앞으로 국민의힘 보수파의 지도자 뭐 그런 걸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정. 예를 들어서 지금 정치를 안 나오면, 그러니까 저 여기 예? 안 나오면 전당대회 안 나오고 나중에를 좀 기약을 하면 이제 당장 조국 혁신당에서는 가장 먼저 1호 법안으로 자기 저 한다고 하는 게 한동훈 특검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안 나오면 그 특검법이 약간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다시 전당대회 나온다고 조기 등판을 해, 그러면 이제 한동훈 특검법 밀어붙이면서 조국 혁신당 더 힘 실리거나 혹은 뭐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질, 선명하게 어떤 전선이 생길 텐데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안 나오고 잠깐 쉬면 그것도 조금 이제 뭐 김이 빠지면서 전선이 좀 흐릿해지는 그런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특검법 때문에 정치를 네. 안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도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말이 안 된다. 특검법 통과되면 계속 수사받고 여기저기 털리면서 막 이재명도 하는데 네. 이재명은 합니다. 한동훈은 왜 못합니까? 국민의힘은 합니다가 선거 캐치프레이즈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검법 네. 안 한다고 해서 특검법 통과 안 하고 한다고 해서 특검법 통과 안 시키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조국 혁신당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또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은 한동훈 위원장대로 네, 가는 것이니까 역풍도 불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더라고요. 네. 고발 사주권도 들어가 있고 뭐 자녀 입시비리나 뭐 이런 것도 있던데 그거에 대한 뭐 국민적인 역풍, 뭐 저런 것까지 특검을 하나? 역풍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어쨌든 한동훈이 띄우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총 한 번 안 쏴본 사람이 어떻게 사령관이 돼가지고 당을 이렇게 말아먹고 내 참 가짠다. 그래 특검 줍니다 해라. 어떻게 저런 사람을 데려다가 세카쇼나 하고. 알겠어요. 네. 정영진이 한동훈이 편이야. 제가요? 내 나올 때마다 자꾸 이제
섭섭하게 구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 너무 좋아합니다. 고마워요. 예, 네, 이상민 씨. 바쁘세요, 그냥. 뭐라는 거야?